다음에 간단히만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지원해야 되니까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사회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개인만 바꾸는 걸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관행, 자, 사회적인 편견, 고정관념, 그 다음에 이 의료기관 안에서도 정신보건시설 안에서도 잘못된 관행이 있고 잘못된 정책이 있고 등등 수도 없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이야기.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고 남의 자식이 귀하다는 거를 남의 자식도 내 마음속에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내 자식은 못 낳더라도 내 자식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남의 자식은 건져주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내 자식, 우리 가정 하나의 일이고 내 자식 하나의 일이고 내 자식 하나 낳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한데 그러자면 결국 공동으로 연대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 참여하셔야 됩니다. 먼저 현재 우리 가족협회가 보면 한계가 많아요. 가족협회에 나가면 만성화된 가족분들이 많고 또 임원분들도 보면 그런 가족들을 위주로 활동하고 계시고 해서 내가 정작 필요로 하는 도움을 못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가족분들이 어느 가족 모임에 소속돼도 한 군데 소속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해나갈 수 없어요. 어디에 소속되더라도 그래서 어딘가는 내가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기존의 가족협회만으로 안 되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도움에는 관심도 없다면 내가 모임을 따로 만드셔도 돼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처음에 너댓 명으로 시작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도 그래 풀뿌리 모임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생겨나야 돼요. 지금 이런 풀뿌리 모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거론할 수 있는 분이 속초에 있는 홍수민님이라고 속초에서 설악 어우럭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는 우리 환자나 환자 가족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사회 주민들 다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게끔 우리 정신 질환 문제를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해서 본인이 사시는 데가 속초니까 속초시의 정책부터 바꿔보자 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분이 피아노 학원 원장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발이 좀 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 초청해서 한번 강연을 해달라 해서 한 두 회 전인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하던데 한번 초청을 받아갔더니 시장님이 와서 들으시더라고요. 시장님이 곧바로 앉아서 제 강의 두 시간 다 듣고 가셨어요. 그때. 그 다음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의원도 와서 앉아있고 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속초부터 바꿔보겠다 하고 시민단체를 하나 본인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은 최근에 통화해보니까 뭐가 고민이라 하느냐면 당사자 가족하고 환자들이 좀 많이 가입을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환자들 수는 적고 일반인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의원이라든지 지역사회 유지들이 지금 많이 가입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유튜브에 올리죠. 그러니까 그분도 올리고 그분은 자기 공개를 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본인이 제가 촬영해서 띄웠더니 그걸 보고 강원도에 있는 방송국에서 연락해서 인터뷰하자 해서 그때부터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청와대에 민원 뭐죠 그 뭐 올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분처럼 내가 들어서 딴 데 전국은 못 바꾸더라도 내가 속초 하나는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마음먹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한 번씩 교육을 하고 하더라도 주제가 이제 일반 시민들도 참석하고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교육 주제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던데 어찌됐건 내한테 적합한 모임이 기존에 가봤더니 기존의 가족협회는 뭐 이래갖고는 안 되겠더라 하면 내가 모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서로 해서 그래 풀뿌리 모임이 필요합니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늘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맨날 이렇게 교육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서로 하는 모임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정작 그게 안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은 하여튼 늘 저도 이제 이런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자 그래 어찌 됐건 어느 모임인가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야.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단계가 참여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모임할 때 그냥 참석하고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상호 지원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정을 도와주겠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런 상호 지원 또는 상호 조력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은 내 말을 안 들어도 다른 집의 자식은 그래도 내가 쟤한테 말 붙이면 대꾸도 할 거고 등등 하니까 내 자식을 못 도와줄 때 서로 이렇게 막 바꿔서 나는 너가 자식 신경 써줄게. 너가, 니는 우리 자식 신경 좀 써도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애들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안 하는 놈들. 서로 간에 맞바꿔서 내가 너 집에 들어갈게.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도. 이렇게 서로 상호 지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열성이 생기면 그 다음에 주도적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임원급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 거기에서 더 자신감이 생기면 자기 공개. 결국 유튜브에, 방송에. 이제는 우리 가족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유튜브에 자기 얼굴 공개하시는 분들,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이제는 차차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수기집. 다들 누구나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책 쓰려고 마음먹으면 다들 스스로 그러잖아요. 내가 이 책 쓰면 책이 몇 권 나온다.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당사자들도 내가 내 이야기 책 쓰면 책 몇 권 나온다 하거든요. 나중에 책 쓰셔야 돼요. 잘, 이 문제를 잘 극복하셔서 다 극복하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도 무척 중요한 이야기다 하면 책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회복 수기가 지금도 이제 차차 나오고 있지만 이제 더 많은 회복 수기들이 쏟아져 나와야지 돼요. 그 다음에 공개 강연, 내 경험담을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 이런 것부터 유튜브 대담 등등등등 내 경험을 남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죠. 자기 공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부끄러워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보면 다 조현병 조울증 가족들이 부끄러워서 당사자도 부끄러워서 하는데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환자도 내 잘못 때문에 병이 걸린 게 아닙니다. 가족도 내가 잘못해서 애가 병에 걸린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부끄러워해야 되느냐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사회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자, 개혁의 중심 철학이 무엇일까? 이거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체들마다 철학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무슨 동행이죠? 아름다운 동행 같은 단체의 경우는 매우 전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약물치료, 의사 중심 그리고 그것도 서울대, 연대, 아주 대학병원 의사들이 최고인,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 철학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진 집단도 있고 또 다른 철학을 가진 집단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거로는 제가 만들었다가 결국 당사자들한테 넘겨준 사라의 열쇠라는 카페도 있고 뭐 우기 모임이라는 카페도 있고 또 뭐 있죠? 그런 카페들이 있는데 그 인터넷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는 당사자들의 놀이터처럼 돼버렸죠. 근데 그게 당사자들의 놀이터라 하더라도 그런 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마음껏 자기 글 올릴 수 있고 그 안에 난리 쳐댈 수 있고 등등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족들이 그런 어떤 전통적인 시각만이 아닌 또 다른 입장에서의 활동을 하는 가족들 인터넷 같은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인터넷 모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인터넷 모임으로 하나 이제 새로 시작했는 게 집에만 있는 조현 환우를 돌보는 집에만 있는 조현 환우를 돌보는 가족 모임 하는 거를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어떤 그 가족분이 만드셨어요. 자기 애가 집에만 계속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래도 여러 조금 더 확대된 시각. 왜냐하면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집에만 있는 애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해서 그 돌처럼 님이라는 분인데 카페지기가 돌처럼 님이 그런 카페를 만들어서 또 새로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 모임을 만드셔도 되고 오프라인 모임이 없으면 자. 온라인 모임, 인터넷상의 모임을 만드셔도 돼요. 어찌됐건 가족분들이 아까도 어느 모임인가는 소속되어야 됩니다 했잖아요. 기존의 모임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모임을 만들면 돼요. 모임은 두 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사람만 뜻이 맞으면 거기에서 모임이 시작되는 거고, 그게 세 사람 되고 네 사람 되고. 옛날에 제가 했던 활동 중에서도 전국 각 지역별로 모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좀 했더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그 모임이 유지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침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한 네다섯 분이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서로 애들도 나이가 비슷하고 하니까 아줌마들이 금방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세종시의 커피숍에서 서로 간에 모이고, 또 수시로 필요하면 서로 간에 전화통화하고 하던 그런 모임도 있었는데, 그 모임이 이후로 잘 발전했는지 지금은 끊어졌는지 제가 연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들은 해야 된다는 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각 모임마다 어찌됐거나 철학이 다를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진 철학은 기본적으로 리커버리, 회복, 재기, 극복이라는 데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병보다도 병만 볼 게 아니라 삶을 보셔야 됩니다. 삶 중심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전인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의 목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결국 내 애 하나 낳도록 하겠다 하는 목표는 너무나 작은 목표,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결국 우리도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커뮤니티 멘탈 헬스라고 하는데, 결국은 병원 중심 치료, 약물 중심 치료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당당하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된다. 치료의 초반부터도 가능하면 입원 안 시키고 치료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투자하는 돈이,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98%가 병원에 들어간다고요. 2%가 지역사회인데, 그것도 건강보험 빼고, 건강보험 100% 다 병원 들어가는 거죠. 빼고 나머지 정부가 정신건강에 예산 편성하는 게 98%가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틀어막지, 돌려세우지 않고는 길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돌려세우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금은 맨날 문제 생기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다음에 퇴원했다가, 국가는 관심 없습니다요. 얘들이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집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는지 안 틀어박혀 있는지 국가는 관심 없습니다. 의사들도 관심 없습니다요. 왜? 지금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거는 얘들 사고치지 말아요. 조현병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 중에 가끔씩 사고쳐서 언론에 대서특필되니까 사고치지 말아,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사고만 안 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병원 중심 시스템이 딱 거기에 맞잖아요. 사고 칠라 하면 집어넣고, 집어넣고 나중에 사고 안 칠 정도 되면 내세우고. 국가는 아무 관심 없어요. 국가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지가 지금 노력하는, 막 회사 차리고 바닥바닥 노력하는 놈들 도와주기도 바쁜데, 뭐 지 할 의사 없어서 이러고 집에 지방에 틀어박혀 있는 놈, 국가가 거기까지 예산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의 시각도 그거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놈 밀어주기에도 돈이 부족한데, 틀어박혀 있는 놈, 그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폐품 같은 거죠. 고장난 테레비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거 돈 때려 박아봐야 저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긴데, 그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라고 된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에 국가는 관심 없어요. 사고만 안 치면 돼요. 그게 현재 시스템이에요. 의사들도 관심 없어요. 왜? 직업 생활 하느냐 마느냐 자기 수입과 관계없어요. 그냥 문제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면 이게 자기 수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자기 수입과 관계 있는 것만 신경 써요. 자기 수입과 관계없으면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지금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다 나머지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해라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정책을 돌려세우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각자 알아서 해라 하니까 각자 거기에도 각자 알아서 하는데 각자가 뭉치지도 않고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남들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내 자식 하나 살리겠다고 각자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가진 애를 다 썼죠. 10년을 애를 쓰고 20년을 애를 썼는데 10년, 20년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문제는 안 된다. 안 되니까 이제 포기했다. 안 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는데 안 되는 방법으로 10년, 20년 노력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10년, 20년에서 안 됐으면 아 지금까지 하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했던 방법 가방을 때려치우고 되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전체를 다 볼 때 한 명 한 명을 받아 우리 전체를 다 볼 때 우리가 지역 지금의 2번 중심 시스템을 지역사회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꿔내지 않고는 답 없습니다요. 앞서간 사람들의 결과가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들 만성화되고 다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그 길을 초발 가족들일수록 이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그게 다들 그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이 시스템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다 보면 그게 조만간 내 문제가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혁의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주체는 누가 돼야 될 거냐. 누구와 연대해야 될 거냐. 구체적 실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누가 그 운동의 주체이고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제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개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중심이 돼서 어떤 일을 하면 그래서 정부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몇천억을 확보했다. 대다수를 의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느냐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 가족들이 중심이 되는 내지는 우리 당사자 같은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는 전문가한테 더 이상 기대지 마십시오예요. 전문가들이 자기 뭐를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는 그냥 불러서 강의 듣는 정도. 내지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 부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유튜브 보면 돼요. 하여튼 그런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사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회 개혁을 하려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 낫게 하겠다고만 신경 쓰고 있어서는 해결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 시간도 많이 늦어졌는데요.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